밈이 되어버린 말, 가족끼리 왜 이래? 난 이 말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다. 신혼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깨가 쏟아지다가 서로가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에게 무뎌져서 하는 말 같아서다. 지난 주말에 남편이 내 연차 쓰고 단둘이 벚꽃 보러 가자, 오랜만에 데이트하고 싶어 라는 말에 나는 우스갯소리로 말했다. 가족끼리 왜 이래? 설레는 마음을 숨기고파 그랬을지도 모르겠다. 다음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. 아이를 낳은 후부터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기 어려워졌지만 우린 이렇게 가끔은 깨가 쏟아지고 싶다. 그래서 가족끼리 왜 이래가 아니라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가족이라면 이렇게 라고 말하고 싶다.